유인균에 대한 이제 사용 매뉴얼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 유인균을 그냥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거 촬영하기 전에 갖고 올걸 그랬나 봅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물에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니면 약간 뿌옇게 됩니다. 그렇게 흔들어가지고 맹물에 타고요. 이제 약간 미지근한 물에 타면은 애들이 빨리 이렇게 풀립니다. 그렇게 이제 타가지고 식초를 컵에 붓고 걔들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마십니다. 그렇게도 하고요. 또 식초를 타가지고 식초 음료에다가 유인균을 좀 넣어가지고 또 타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들은 요즘 이제 그냥 그걸 분유 같거든요. 그냥 입에 틀어 넣고 그냥 냠냠 먹기도 합니다. 그냥 먹거나 물과 함께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될수 있으면 음식을 발효를 해서 먹으면 음식물의 분자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죠. 그래서 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게 딱딱한 것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니까 분해도 되고 인체 기초 건강을 위해서 이제 소화, 흡수, 배설 이렇게 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될수 있으면 저는 이제 뭐 바쁘신 분들은 아 오늘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냥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음식을 다 해놓았을 때 너가 드시는데 더 먹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 자의로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유인균을 하루에 몇번 먹으면 됩니까? 이래 물어봤습니다. 저는 하루에 뭐, 2번 내지 3번, 그냥 2g에서 3g 정도 따뜻한 물에 마시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맹물에 마실 때는, 그런 거죠. 물을 마실 때는 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유인균을 물에 타가지고, 이제 그냥 물하고 마시거든요. 그런데 위산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그 안에는 유산균이 살아가지고 장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 주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짠 과일 주스. 그거는 거의 고체는 빠지고 액체만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또 마셔도 위산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신, 녹즙이라든지 야채 녹즙 있죠. 그거하고 내지는 이제 이렇게 믹서기에 갈은 거, 내지는 또 음식물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은 위산이 나옵니다. 위산이 나오면은 그 유인균도 이제 위산의 작용에 의해서 좀 뭡니까? 죽는 애들은 죽고 또 장까지 살아서 가는 애들은 살아서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맹물에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위산이 잘 죽지 않고 장으로 바로 내려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질문은요. 유인균을 다른 음료와 함께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음료와 함께 먹어도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 주스 하고 먹으면 더 좋고요. 때로는 아침에 녹즙 갈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거 다 먹기도 하는데 저는 아침에 요즘 이제 겨울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아침에 녹즙을 갈아 드실 거나 저는 녹즙보다는 건더기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과일, 사과하고 감귤 있죠? 감귤하고 그리고 이제 발효된 저기 인삼 이렇게 발효된 인삼 식초 만들고 그 건지가 있습니다. 그걸 넣고 이렇게 싹 갈아 가지고요. 유인균 딱 넣었다가 같이 먹습니다. 요렇게 먹어도 됩니다. 근데 유인균은 뭐 이렇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막 라면 끓일 때 넣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먹는데 제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어디든 이렇게 넣어가지고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는 음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유인균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인균을 물에 타서 상온에 들고 다니면서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냥 물에 타갖고 너무 오래 들고 다니는 거는 그다 권하진 않는데요. 그냥 즉시 드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그냥 물한 잔, 이게 500ml에다가 타가지고요. 그러면 한 두세 번이면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뭐한두 번만 마시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마시면 됩니다. 근데 막 들고 다니면서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냥 근하지 않는 그런 편입니다. 즉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인균을 환자가 먹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유인균은 환자가 먹는 그런 약이 아닙니다. 환자는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죠? 유인균은 약이 아니고, 그 식품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유인균을 바로 먹어라, 안 먹어라, 이런 건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그 못하고요. 그러니까 유인균은 그렇습니다. 바로 뭐 환자가 유인균을 먹는 거, 이런 거보다는 유인균으로 발효 음식을 만들어서 드시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아프니까 말하자면은 유인균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유인균, 발효, 그 치즈 가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말려 가지고 다락죽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이제 발효죠, 그죠? 유인균 발효 다락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는 거 아니면은 이제 그 죽에다가 이렇게 죽을 다 끓여 갖고 죽을 약간 식혀 가지고 유인균을 넣고 잠시 두었다가 한 이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두으면은 요렇게 이제 죽이 액체잖아요. 약간 이제 고체도 있지만 요렇게 이제 저어가지고 먹게 되면 균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죽 드실 때 제가 그렇게 해서 드리기 전에 전후를 이렇게 해보니까 균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늘어나고 활발했다는 거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발효라는 것은 음식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소화를 용이하게 하니까 소화작용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발효해서 드시면은 좋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인균은, 아기가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생후 3, 4개월이 지나면은 아기에게 유산균을 요즘 많이 먹여요. 장이 좋아지라고. 엄마의 이제 젖을 이렇게 먹이는 아이들도 지금 많이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유산균 먹는 아기들은 누구나 다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유 이제 모유 말고 이제 분유 이런 거 먹는 아기들은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아기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한 100일이 지나면서 조금 익숙해졌다 하면은 조금씩 먹이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집에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도 먹고 있습니다. 생후 5개월 때부터 먹었었습니다. 5개월 저는 이제 생후 100일 지났을 때부터 먹이고 싶었는데 그래도 세상에 나와서 처음 유인균이 나오고 지도 처음 나와서 유인균이란 걸 먹어본 최초의 아기가 저희 집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유인균은 유산균이 들어있는, 유산균만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보다 한 차원 높은 겁니다. 그래서 복합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여러분 유산균 잘 드시잖아요. 그것처럼 유인균도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